조직화된 꽃제비. 처음에는 배고파서 시작한 꽃제비가 이제 많아지고 하면서 이제 자기들끼리도 뭉쳐지고 하면서 나중에는 꽃제비도 이제 조직화가 되는 거예요. 장마당 꽃제비들은 이게 또 우두머리가 있고 또 쫄병도 있고 다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계획 할당이 있어요. 너네 오늘 얼마까지 쓰리, 북한에서 쓰리라고 그러는데 쓰리를 얼마까지 해야 된다. 근데 그건 어린애들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한 12살 이상 되는 애들은 무조건 이렇게 쓰리를 해서 얼마까지 와야 돼요. 그러게 되면 우두머리가 다 받아가지고 대가리가 받아서 그걸 다 조금씩 나눠주고 그 반 이상은 자기가 다 챙기고. 근데 왜 장마당에 많을까요? 장마당에 먹거리도 있고 돈도 있고 물건도 있고 거기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장마당에서 다 이제 그런 거를 하는 거죠. 제가 장마당에 갔다가 출출해가지고 국수를 사 먹은 적 있어요. 근데 한 8살 되는 남자아이가 제가 막 먹고 있으니까 국물만 좀 남겨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하루 빌어먹는 애들 많으니까 그래 알았다 기다리라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반 좀 더 먹고 그리고 줬어요. 그랬더니 걔가 배고프게 허둥지둥 먹는 게 아니라 이걸 봤더니 고맙습니다 야 누구야 부르더라고요. 자기보다 좀 작아 보이는 여자아이를 두 명을 부르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국물을 제일 조그만 애부터 먼저 주는 거예요. 니 먹어라 니 먹어라. 야 근데 니가 빌어가지고 니 동생이니까 동생이 아니래요. 같은 꽃제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여자들이고 숫기가 없고 하다 보니까 빌어먹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래도 오빠니까 이걸 빌어서 얘네들한테 조금씩 먹이고 나눠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그것이 슬프고 얘네가 불쌍하다는 걸 생각을 못했었어요. 그런 애들이 하도 많으니까 이제 한국에 와서 보고 너무나도 풍족한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내가 그때 왜 국수를 세 그릇을 사서 못 줬을까. 충분히 제가 그때 그럴 수도 있는 돈이 있었는데 그게 막 지금도 와도 후회가 되고 걔네들이 지금 살아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한 번은 학교 갔다 오는데 시장 쪽에서 되게 북적북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이제 꽃제비가 너무 배고프니까 어떤 아저씨가 찰떡을 파는데 그걸 훔쳐갖고 뛴 거예요. 근데 아저씨가 뒤에서 쫓아오니까 이거는 빨리 먹어야겠지 하니까 뛰면서 먹은 거예요. 근데 찰떡이니까 목에 딱 걸린 거예요. 근데 아저씨가 이제 딱 잡은 다음에 애 보니까 상태가 완전 파랗게 질리고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도 자식 있는 분이니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등도 쳐주고 호흡도 해주고 했는데 결국 그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근데 더 웃기는 거는 아이가 이제 먹다가 손에 남은 찰떡이 있을 거잖아요. 아, 그 아이는 죽든 말든 상관 안 하고 옆에 주변에 있는 꽃제비들이 손에 거 뺏어가지고 또 다시 먹어요. 정말 너무 비극적인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 그 젊은 청년이 하나 나와서 어떤 아줌마 거 빵을 가지고 훔쳐서 도망가다가 막 잡혀서 때리는데 먹는데 너무 행복하더래요. 그래서 아유 막 배가 불러오는 게 기뻐서 맞는데도 너무너무 행복했다고 그냥 입에 뭐가 들어가서 너무너무 좋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참...